충남도와 농협중앙회 그리고 지역 내 대학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도와 농협은 각 대학이 구내 식당에서 사용할 아침밥용 충남 브랜드 쌀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30%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총학생회는 또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쌀 소비 문화 확산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밥열 숟가락이 한 그릇이 된다라는 말로 여럿이 조금씩 힘을 모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도와 농협 그리고 대학 또 충남에 8만 대학생들이 의지를 모은다면 쌀값 안정과 농민들의 생계에 이래그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번 협약이 농민의 생계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.